없어요. 없어요. 비밀이에요. 그것도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최대한 빨리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부터 오지 못해서 좀 동료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합류할 수 있게 돼서 일단 설레고 최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잘 맞춰봐서 꼭 경기에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몸 상태 물어보니까 비밀이에요 라고 좀 익산스럽게 얘기했어요. 진짜 몸 상태 어떤지 궁금합니다. 항상 비슷하죠. 뭐 지금은 몸 상태보다는 얼만큼 빨리 동료들이랑 최대한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팀에 제가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고 이 동료들이랑 같이 해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최대한 일단 서로 또 소통도 많이 하고 훈련하면서 최대한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두 경기에서 그 이강인 선수가 없는 사이에 13골을 넣었거든요, 이 팀이. 그 경기 장면도 봤을 텐데 어떤 느낌 받았나요? 일단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았죠. 근데 뭐 이미 지난 경기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결과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 그리고 모든 코칭 스태프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앞 경기도 앞으로 있는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소속팀에서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왔어요. 그만큼 간절할 것 같은데요. 아시안게임 어떤 의미인가요? 당연히 아니 근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대회를 나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경기처럼 항상 간절하고 꼭 이기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앞선 두 번의 큰 대회 경험이 좀 어떻게 이런 아시안게임 앞두고 도움이 될까요?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 두 큰 대회뿐만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경기, 모든 훈련이 저한테 많은 경험이 되고 그 경험 때문에 지금도 계속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 대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경험을 하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제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감독님이 어떤 말씀하셨나요? 뭐 일단 서로 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저 그리고 뭐 한 팀이 한 방향 그리고 한 목표를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감독님하고 어느 자리에서 뛸지 좀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. 뭐 일단 감독님이 뛰키는 데서 뛰키겠죠. 그거는 앞으로 경기에서 나올 결과인 것 같고 지금으로선 형들 그리고 저 친구들도 있고 어린 동생들도 있는데 잘 맞춰서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
1키 감독님하고 어떤 얘기 되나요? 아니면 팀 동료들이랑 한 얘기가 있나요? 없어요. 그냥 없어요. 비밀이에요, 그것도. 네, 수고하셨습니다.